we face a simple choice. We can act now or regret it later.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10월 31일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기후변화 대비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세기 말까지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지만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ot only Russia, but China basically didn't show up in terms of any commitment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And there's a reason why people should be disappointed in that.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낮추려면 2030년까지 세계 탄소 배출이 절반으로 줄어야 하고 2050년까지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G20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G20 정상들이 도출한 대비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World leaders collectively over time have failed to deliver. Yes, we've made progress. Yes, we are bending the curve towards 2 degrees, but we need to go faster. G20 회의를 마친 정상들은 대부분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에 참석하기 위해 곧바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이동했습니다. 정상들은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에서 더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합니다.